7번 문제. 화학공업에 관 재료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화학 반응 중에서 물질에 따른 부식이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수소라고 하는 것은 수소는 강을 우리가 탈탄, 그죠? 강을 우리가 탈탄을 시킨다. 여기에서 우리가 강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Fe3C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여기에 강에 붙어 있는 탄소를 우리가 떨어뜨려서, 그죠? 3몰로 되고 더하기 CH4, 산소를 떨어뜨리는 이것을 우리가 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강, 그죠? 이것을 우리가 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소가 원인이 되어서 강에 붙어 있는 탄소를 떨어뜨리는 이와 같은 작용을 우리가 탈탄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탈탄작용,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탈탄작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탈탄작용을 다른 말로 수소취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소취성.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탈탄작용이 꼴 수소취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암모니아는 우리가 질화, 그죠? 질화. 암모니아는 금속과 만나게 되면 이 질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착이온을 형성한다. 그죠? 착이온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카보닐라. 카보닐라. 자, 일산화탄소가, 그죠? 철하고 만나게 되면, Fe, 철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FeCO, 그죠? FeCO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CO5. FeCO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5몰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그죠? 니켈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그죠? NiCO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4CO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진다. 자, 이와 같은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죠? 이와 같은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카보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보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2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 황화수소는 우리가 용해. 여기에는 관련이 없다. 그죠? 다른 부식이 잘못된 것은 이 탈탄작용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질화, 착이온을 형성하는 것, 그 다음에 카보닐을 형성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우리가 부식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황화수소는 용해가 아니고, 그죠? 용해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뭘로 바꿔주셔야 되는가 하면 황화,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부식이 잘못된 것은 이 황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용해가 아니라 황화,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문제 8번. 자동화 시스템에서 크게 회전운동과 선형운동으로 구분되며 사용하는 에너지에 따라서 공압식, 그죠? 유압식, 전기식 등으로 세분화하는 자동화의 5대 요소 중에서 하나인 것은 무엇인가? 자동화의 5대 요소 중 여기에서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것, 선형운동이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그죠? 이와 같은 것들과 운동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그죠? 운동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뭐다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액츄레이터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 액츄레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죠? 제어 기기에서 출력된 신호를 바탕으로 하여 대상에 물리적인 움직임을 주는 기기를 우리가 액츄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송을 할때 공압식이 있고 유압식이 있고 전기식이 있는데 유압식이다, 공압식이다 이와 같은 것은 압력을 이용을 해서 물리적인 움직임을 주는 기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5대 자동화의 5대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공압식이다, 유압식이다, 그 다음에 전기식이다라고 이어 이와 같은 내용은 그죠? 한마디로 그죠? 액츄레이터, 그죠? 물리적인 움직임을 주는 기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정해진 순서 또는 조건에 따라서 제어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행하는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순차적으로 행하는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제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퀀서 제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와 같은 제어를 우리가 시퀀서 제어, 그죠? 시퀀서 제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시퀀서 제어에 해당이 되는 것은 시한 제어, 순서 제어, 조건 제어, 초치 제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초치 제어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순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시퀀서 제어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자판기라든지, 그죠? 자판기, 그 다음에 세탁기라든지, 그죠? 세탁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시퀀서 제어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